같이 모인 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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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미술학원의 김창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 같이 미술학원 입시반 선생님 이수희입니다. 다 같이 미술학원 예비반 선생님 송다영입니다. 다 같이 미술학원 입시반 선생님 김혜정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? 자, 그럼 버즈절미하고 시작해볼까요? 이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아무래도 다른 학교랑 가장 크게 차이나는 게 내가 주제를 준 문제들은 맞아요. 특히 건국대에서는 조금씩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. 체, 원기둥, 구여구여 특히 건대 같은 경우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건 다 같이인데도 처음이네요. 그동안 저희가 이론 강의나 시범 강의는 다양한 강의들 컨텐츠로 학생들과 당연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나머지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이 건대 같은 경우에 제한접근 같은 게 보기에 유리한 공간감이라든가 각자 장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알고 놓치거나 건대용은 문제 주제로 넣는 것이 좋을까 다 알고 계시죠? 네, 다 말씀했죠.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아, 자연스럽게 다시 하셨습니다.